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에서 요청이 많았던 레드벨벳 사이코 웬디 커버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어떤 버전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티저 버전과 뮤비 버전을 적당히 섞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피치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 다크서클, 코 밑, 입술 주변 등 칙칙한 부위를 커버해 줄게요. 그런 다음 적당히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진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손가락을 사용해 얼굴 안쪽부터 파운데이션을 도포해 준 다음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 펴발라 줄게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줘도 결 자국 없이 정말 얇게 파운데이션이 펴발라지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피부 톤을 좀 더 정리해 줄게요. 먼저 04 허니 컬러를 사용해 다크서클과 같은 칙칙한 부위를 한 번 더 커버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밝은 컬러인 01 웜 아이보리 컬러를 T존 부위에 펴발라 얼굴에 입체감을 줄게요. 이제 쉐이딩에 들어가 볼게요. 웬디는 얇고 부드러운 U자형의 턱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맞추어 열심히 턱 부분에 각지는 부분이 없도록 짙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 코 쉐딩에 들어갈게요. 눈썹 바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코 끝까지 타고 내려올게요. 코 끝부분은 조금 날카롭게 표현해줄게요. 그런 다음 인중 쪽에 짙고 길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입술 아래쪽에도 약간만 음영감을 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밝은 블론디 컬러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크게 각진 부분이 없는 일자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때 눈썹 앞머리를 약간 네모나게 그리고 눈썹 사이의 거리를 조금 넓게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밝은 블론디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 눈썹 털색도 밝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 아이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짙고 붉은기가 많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에 맞추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먼저 베이스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에 펴발라줄게요. 그런 다음 로지 핑크 컬러의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안쪽 라인에 펴발라줄게요. 이때 눈 앞머리 부분은 평소보다 좀 더 높게 발라줄게요. 웬디는 눈 앞머리가 둥근 편이거든요. 언더 뒤쪽 3분의 1 부분에도 이어서 컬러를 발색해줄게요. 다음은 중간 톤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브라운 섀도우를 눈 뒤쪽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펴발라줄게요. 그대로 이어서 언더 3분의 1 지점에도 발색해줄게요. 눈 꼬리 쪽 음영을 끊어짐없이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더욱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좀 더 깊은 음영감을 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도 둥근 모양으로 음영감을 줄게요. 삼각존 쪽은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좀 더 짙은 음영감을 줄게요. 언더 모양은 전체적으로 일자 모양에 가깝게 표현해주세요. 그런 다음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둥근 모양으로 펴발라줄게요. 같은 컬러로 애교살 부분에도 역시 일자 모양으로 발색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 쉐딩을 할 때 사용한 컨투어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웬디의 눈에는 눈 앞머리를 막는 듯한 주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컨투어 제품을 사용해서 살짝만 그려볼게요. 같은 제품을 사용해 애교살도 일자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 웬디의 일자 모양 언더를 표현하기 위해 코랄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짙은 레드 브라운 컬러 라이너로 한 번 더 정교하게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뷰러로 속눈썹에 컬을 만들어준 다음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 전 아이라인부터 그려볼 건데요.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 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 쪽부터 도톰한 모양의 일자 모양 라인을 그려볼게요. 다 그렸으면 눈 점막 부분도 같은 라이너를 사용해 아주 얇게 라인을 채워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 블랙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먼저 가볍게 속눈썹 전체를 쓸어준 다음 마스카라 솔을 세워서 한올한올 속눈썹을 강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언더 속눈썹도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요. 세네 그룹으로 나뉘어진 모양의 언더래쉬가 항상 웬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도 같은 방법으로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준 후 집게를 사용해 세네 그룹으로 언더 속눈썹을 모아볼게요. 그런 다음 마스카라 솔을 세워서 살살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사용한 라이너를 사용해 눈 뒤쪽에 페이크 래쉬를 한두 가닥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다 완성입니다. 이제 립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진저 코랄 컬러의 립스틱을 먼저 입술 전체에 발색해준 다음 립브러쉬를 사용해 가운데는 도톰하고 입술 산은 완만한 그리고 입꼬리는 올라간 웬디의 입술 모양을 표현해 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입술 산 쪽과 코 끝부분에만 살짝 발라 볼게요. 애교살 표현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를 살짝만 더 발라 볼게요. 티저와 뮤비 모두 블러셔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에 맞춰서 차분한 핑크 컬러 블러셔를 아주 살짝만 발라볼게요. 좀더 뮤비 버전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짙은 버건디 컬러의 틴트를 추가로 입술 위에 발라볼게요. 이 틴트는 굉장히 짙은 버건디 컬러고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렌즈도 뮤비처럼 밝은 그레이 컬러로 바꿔 껴준 다음, 아이 메이크업에 디테일을 좀더 추가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레드벨벳 사이코 웬디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색조만 따라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사이코 노래 정말, 너무너무 대박이고, 수록곡도 정말 너무너무 다 좋으니 꼭 다들 많이 들어주세요. 뮤직비디오도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다들 봐주세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앤디씨의 빠른 쾌유도 함께 바래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